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7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새 재택 치료 중이던 4개월 된 영아와 7살 아이가 숨지는 등 어린이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종합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우선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틀째 17만 명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00여 명 줄어든 17만 16명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과 비교하면 1.8배 수준, 2배 조금 못 미치고요. 2주 전인 10일에 비해서는 3배가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국립수리과학연구소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현재 수준인 1.67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하루 확진자가 일주일 뒤에는 21만 명대, 그리고 2주 뒤에는 33만 명을 넘을 것이다 라는 수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새 69명이 늘면서 581명으로 집계가 돼 600명이 이제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점이 어린아이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틀 전인데요. 지난 22일에 4개월 된 영아 한 사람과 7살 여자아이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재택치료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수원에서 7개월 된 남자아이도 응급상황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0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의 사망은 총 5건입니다. 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사망자가 최근 많이 증가를 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위중증 환자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가 82명이 나왔고 어제는 99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서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사망자가 7,689명이 됐고요. 누적 치명률은 0.31%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오늘 사망자 82명 가운데만 보더라도 60대 이상에서 75명이 나오는 등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임종인입니다.